좋은 아침입니다. 애들이 오늘 막 짖길래 한번 나와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짖는지 애들이 막 짖어대는지. 저쪽 애들이 수리를 걸어와서 그러나? 굿모닝. 무슨 일이 난 거니? 무슨 일이 난 거야? 뭔 일이야?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대체 뭔 일인 거야? 아침부터 왜 그래? 저기 노란색 가방 든 아저씨가 애들을 자극하고 거기 애들이 반응해서 짖으니까 이쪽 애들이 또 반응을 한 것 같은데요. 애기 아저씨 보고 막 짖네요 지금. 왜 짖어? 어? 북서쪽 방향입니다. 왜? 왜 짖니? 니들이 짖으니까 온 가트 애들이 다 따라 짖잖아. 흥분해가지고. 귀여운 녀석들아, 지금부터. 알았어. 아저씨가 온 개들을 자극하고 있어요. 가자. 아, 루돌프, 박쥐, 너 또 왔어? 어, 여기 또 왔어? 우리 팩한테 얻어 맞으려고. 어? 아침부터. 응? 아니,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루돌프, 너도 여기 놀고 싶어? 이 팩에서. 저 외톨이개는 계속 아저씨 애들 자극하지 마세요. 행복하신 건 알겠는데. 어, 쌀쌀하네요. 아, 오늘 아침에는 사료를 파는 가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그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온도 카페 시마 주인님이
아, 여기를 이 가게에 큰 대용량 사료가 있다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걸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책할 겸 나왔습니다. 300m만 가면 그 가게가 있다고 하니 그 가게에 사료, 대용량 사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들을 굶길 순 없잖아요. 가게 왔는데 지금 문을 안 열었네요. 네, 길 걷는 법, 긴 걷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차들이 피해갑니다. 네. 그냥 앞으로만 걸어가세요. 예, 이렇게 그러면 길 건너편까지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이 가게가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지금이 이제 10시 15분인데 아직 문을 안 열었네요. 한 11시쯤 열려나보네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좀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은 가게도 있고요. 예, 굉장히 늦게 문 엽니다. 인도 가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보통은 10시에 문을 여는데 뭐 11시에 여는 데도 있고 12시에 여는 데도 있고 불친절하게 저기 몇 시에 여는지 지금 예, 그것도 안내판도 없어요. 저 가게 그게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네요. 지금 저 주인이 왔다고 물어봤더니 몇 시 오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주인인 겁니다. 또 그럼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습니다. 시간 지나서 지금 열고 있네요. 굿모닝. 오픈. 인도의 경적설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여기에 대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헤드폰이나 들어가지고 그거 쓰고서 길 걸으시면 아무런 이러한 경적소리 이런 것들에 놀라지 않으시니까요. 하나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폰 프로 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0kg짜리 사가지고 메고 가고 있습니다. 20kg짜리 있다고 그거 주길래 나 도저히 못 들고 간다. 20kg짜리는 했더니 작은 거 10kg짜리 있다고 예, 10kg짜리 구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기분이 이제 가트로 가겠습니다. 아이들 기뻐할 것 같아요. 오늘 동물선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또 여기도 비둘기를 잡아먹었네요. 애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생존을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들어서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야씨, 아마 오토바이가 있을 것 같아. 이거 날리려면은 아 힘들어요. 녀석이 아빠네요. 노란 개가, 까만 개가 엄마고요. 아주 단란한 가족입니다. 따뜻한 불 옆에서 밤샌 녀석들입니다. 아직도 또 자고 있어요. 손님 어디 가세요? 뭘 시키지 뭐. 배고파. 네, 동물 시체를 지금 뜯어먹고 있습니다. 아, 개 같은데, 개 시체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동물 식성 단백질을 저렇게 섭취를 합니다. 안타깝죠. 역겹다고 보지 마시고 저게 개의 습성입니다. 청소동물입니다. 시체를 먹고 사는 하이에나처럼. 네, 저게 원래 본성입니다. 개들의 사람이 만든 먹이, 자연의 먹이입니다. 네, 죽어서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네, 도움을 주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사람 시체가 떠내려와도
동물시체가 떠내려와도 개들은 이렇게 다 뜯어먹습니다. 그냥 고기에 불과한 겁니다. 죽은 시체는. 네, 이 강아지를 좀 봐달라고, 돌봐달라고, 보닝계라고 해가지고 검진을 했는데 건강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외부기생충약하고 내부기생충, 외부기생충 발라주고 내부기생충약 주면서 먹이라고 했고, 저희 엄마도 내부기생충약을 좀 먹이라고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상품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이 녀석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굉장히 상처도 심하고 좀 코도 물려가지고 찢어졌고 피부도 좋지 않습니다. 몇점 말라있고요. 그리고 좀 새끼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따 와가지고 붙여줘. Yeah, I gave the medicine for itching. Yeah, not itching. No more. No more itching. Yeah. So give the medicine. Yeah. 밥 지키는 아이들. 밥을 잘 지켜라, 이 녀석들아. 알겠습니다, 대장. 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릴 필요까지는 없고. 예쁘니. 개떼처럼 모여서 먹습니다. 이 꼬물이들. 열심히 먹어라. 이 꼬물이들아. 처먹 처먹. 뿌듯합니다. 꼬물이들이 먹는 걸 보면. 잘 먹었어? 예쁘니? 우리 예쁜 녀석 잘 먹었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응? 응, 잘생겼어. 대장은 안 먹어. 너 횡재했다. 대장 끝까지 다 먹고. 어? 또 오셨어요, 손님. 매일 들려요. 네,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소예요. 아침 저녁으로? 네, 문 확 열고 들어와요. 짜파티, 짜파티 먹고 갑니다. 짜파티 먹고 고. 너 유리창 닦는 거야? 오늘 두드리는 분 처음 보세요. 그래요? 맛있어요? 집중적으로 찾았나? 손님, 이렇게 삥뜯으러 매일 돌아다니시는 거죠? 만족하셨습니까? 어이씨,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어이, 하나 더 주세요. 하나가 더 주기 전에 안 갈 겁니다. 어머, I don't live. I don't live. One more. 신기해. He visits every day. One more bread. One more chapati, please. I don't live. They want to come inside, the guest? Maybe. You want to come, sir? Okay. Okay, one minute. Ch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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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li,
얘들아, 얘들 쫓아라. 멍멍이들, 내 쫄개들. 얘들아, 안 비켜, 안 비켜. One more bread. Yes. 애들 이쁘죠? 네. 제 부하들이에요. 태민이가. Which sweet? Yeah, okay. Which sweet? And go. 맞아. 이게? 안 되지. 안 돼. 손 넣으면 안 돼. 손 넣으면 안 돼. 너. 반칙, 얘 반칙. 손님 안녕. 안녕. 이따 저녁 때 보자. 아, 저녁에도 와요? 네. 와. 그 위쪽 폐기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보자. 잠시. 안녕. 군마들. 예, 자기 물어다가 고기 물어다가 애기들 주던 아이. 아, 영상 못 봤군요. 네, 그거 안 봤는데. 아, 감동이었어요, 진짜. 오, 진짜? 자기 안 먹고? 네. 여기 있는 애는 사료를 주세요, 여기 꼬마들. 안녕, 꼬물이들. 꼬물이들, 안녕. 사료. 얘들도. 네. 알았어. 2주 전에 봤을 때. 훨씬 컸어요, 강해졌어요. 아, 진짜 쪼만했던 네. 애들인데, 진짜 많이 컸어요. 여기 있잖아 얘들아, 여기 안에. 엄마는 좀 참으세요. 다 왔어? 네. 저기 이제 아프네. 어디 있어요? 다 모였어? 어? 너 찾았잖아, 너. 어디 갔는지 내가. 네. 바닥에 뿌리세요, 쫙 애들이. 정신 못 차리게, 오케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하선영 같아요. 침샘이 부어올랐어요. 뼈 빼서 먹는 거 봐요. 굿엄만데 다른 애들 거야. 다른 개들한테. 서열이 제일 낮으니까 얘가 지금 계속 주변에 돌면서 가운데 안으로 못 들어와요. 다른 애들이 견제를 해요. 일기 잡아먹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맛있냐? 그래, 그렇게라도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죽습니다. 얘네 밥 좀 줘도 돼요, 새끼들? 예? 예, 사료 주세요. 얘네들도 지금 사냥하는 걸 배웠어요. 비둘기 사냥하는 거, 어미가 사냥하는 걸. 예, 얘네는 조금 더 주셔도 돼요. 많으니까, 수가. 반컵만 더 줄게요. 예. 어디 갔다 와, 이놈의 새끼야. 여기서 먹어, 여기. 하, 좀 더 주세요, 애들. 귀여움도 말이야. 너무 이쁘잖아. 어? 너무 이쁘잖아. 꼬물이들. 비둘기 잡아먹었어요. 단백질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예. 그렇게라도 생존해야지. 준다고.
둘이서 신나게 정신없이 장난치고 놀고 있어요. 재밌다. 야, 쓰레기 떠면서 노냐? 그러니까 더러워진 시키더라. 컴! 그걸 또 왜 갖고 와? 왜 달고 와? 여기 개가 이렇게 줄어들었어. 루돌프! 박쥐! 루돌프! 루돌프도 왔어요. 그래, 어서 빨리 내려와. 자, 뿌리세요. 자, 애가. 다 뿌려요, 그냥, 이렇게 많으니까. 저쪽에 세 마리 엄마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아, 이쪽에 쪼래패 가고. 얘는 또 다른 놀이입니다. 이렇게 또 여기가 한패 이렇게 가지고 한 네, 쪼래패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선 넘지 말라고 그랬지 너희들. 응? 어제 먹었잖아. 어? 하, 또 다리 절고 있어. 다쳐가지고. 우리 백. 뭐 힌트 센터까지 말고. 없어요. 지금 얘네 이 무크룹에 순놈이 없더라고요. 순놈이 혹시 엄마가 시키는 거구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까 오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저 사두가 막대기로 나를 휘둘치려고 해가지고 내가 야단을 쳐버렸어요. 감히 어디서 막대기를 휘둘리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급 예, 깨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높으라 그래, 높으라 그래 하면서 또 위기 모면하려고. 많이 먹어 엄마. 엄마들 많이 드세요. 또 재롱을 부리고 그래 너는. 아기들이 잘 크고 있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죠. 걱정도 없고 건강하게 잘 클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정도 컸으면 아이들이. 좋은 엄마도 있고요, 좋은 아빠도 있고. 내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여기에서 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진님 강아지들하고 장난치는 거 봐. 애들 운동시키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애들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제일 이쁜 녀석 여기서 옷 제일 잘 입은 녀석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길에서 어울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나시의 애들은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몇천 년 동안 생명을 유지해 왔어요. 자기들끼리의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내고 얘들이 다 크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저도 너무 힘들고 이제 강아지 아주 약한 시기는 벗어나가지고요 한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떠나도 큰 마음의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컸어요. 나는 지금 절편.